안녕하십니까. 몬틀란TV입니다. 자, 인요한 혁신위가 제2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런 인물들, 그 다음에 당 지도부, 중진할 거 없이 전부 다뭐 총선 불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출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라, 결단을 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성공을 해서 남은 국정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를 원한다면 희생을 하라.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도 보면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여긴 뭐 이제 면책 특권 이런 거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당원 당규에도 명문화하고, 그다음에 후보자들에게 전부 그 서약을 받겠다, 포기 서약서를 의무화하겠다. 이 국회가 공전돼도, 심지어는 구속이 돼도 세비는 또박또박 받고, 이런 모습들, 여기 최근에 그 이재명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재명이나 김남국이 국회에도 안 나오면서 세비는 다 받아갑니다. 좀 파렴치한 행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구속이 되거나 뭐 상임위 제대로 출석하거나 이럴 때 거기에 걸맞게 세비를 갖다 깎거나 받지 않는 이런 것을 솔선수범한다, 이런 약속을 해야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저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 사이비 단식을 통해 가지고 본인만 엉터리 국회의원 그 행태를 보인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당까지도 전부 발목을 잡는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이런 건 국민의 혈세에 대한 피해 보상금까지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본회의 불출석, 상임위 불출석 이런 거 전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렵게 살아가는데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액의 이런 거 연봉을 받는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부조리한 현실이다. 상당히 그 혁신적인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오늘 그 하늘에서 툭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랬던 이런 내용들하고 상당히 그 유사하다고 보는데, 정치권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지금 이번에 출범한 인요한 혁신위를 보면은 오래간만에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혁신위를 보는 것 같다, 혁신안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대감을 참 주고 있고, 김기현 대표도 정식으로 자신에게 그런 그 부분들, 지금 그 중진이라든지 지도부의 서울 수도권 출마에 대해서 정식으로 안이 오면 검토하겠다,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 이래서 긍정적인 이런 거 반응까지 보여서 혁신위가 내놓은 이 안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좀 파장도 일으키고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고, 지금 그 상대당인 민주당은 어떤 모습입니까? 벌써부터 오만 방자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자기들이 뭐 일부 여론조사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200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정부로 만들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도 못하게 할수 있다, 어떤 거부권도 행사하지 못하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마구 떠들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그들의 그 뜻을 갖다 완전히 짓밟는 것이고, 완전히 수의 힘을 가지고 지금 그 헌정을 유린하겠다, 이런 걸 공공연히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것이나 다름없고, 오만방자한 태도나 다름없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모습들과 지금 그 인요한 혁신에서 내놓은 이런 안들이 국민의힘에서 뭐이 부분을 100% 다 받아들이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뭐 현재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적인 감각은 제가 볼때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간에 정치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모든, 예를 들어서 현재 지도부 싹다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지 않은 의원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뭐 초선이고 중진이고 할거 없이 전부 다 자신의 지금 지역구를 갖다가 떠나오고, 그래서 전부 서울 수도권 출마한다, 그거는 뭐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거 강력한 권고 요구를 이제 하고, 어느 정도 지금 하태경이 제일 먼저 여기 대해서 그런 거 모범적인 지금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김기현 대표라든지 국민의힘에 적어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여기에 그 동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국민들이 어느 당이, 자, 국민이 원하는 이런 거 정치를 하고 있는가, 자기 희생을 하고 있는가, 내려놓고 있는가, 이걸 좀 굉장히 보는데, 민주당의 행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좌만에 빠져가지고 오만방자한 행태, 그다음에 아주 반헌법적인 헌정 누린적인 이런 발언들을 지금 마구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전혀 없죠.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보인 거는 발목 잡기, 그다음에 거리 나가서 시위하기, 그 배경에 보면 전부 그 이재명을 겨냥한 이제 수사, 이재명이 시장 때 도지사 때 저질렀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에 대한 수사 당연히 할걸 하는 것인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인 건 전부 정부 발목 잡기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에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속이 뻔히 보이는 걸 사이비 단식을 해가지고 또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도 요리조리 미꾸라처럼 피하고 그 다음에 후유증인이 뭐니 이래가지고 자, 이 지금 보면 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거의 안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국방위가 있지만 제대로 국방위에 출석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세비는 꼬박꼬박 받고 있는데 이런 거와 상당히 대비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실천을 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액션을 취하고 해서 총선 전에 그런 그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다고 하면 분명히 국민들이 비교해서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민주당에서 혁신이 김은경 혁신이가 출범했다가 사실상 망했죠. 김은경 혁신이하고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지금 인용한 혁신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여기 이제 보여있듯이 이 지금 김은경 혁신이는 친명 보이구다 이런 거 비판이 상당히 파다했었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고 또 실제로 보면 뭐 개딸들 이재명의 지지자들 개딸들의 권리를 갖다가 자 발언권을 세게 하는 이런 쪽으로 혁신안을 내놓는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이 어려울 때 등장해가지고 이재명을 보유하는 이런 역할을 한 것이고 한 것인데 지금 그 인용한 혁신은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그 꼴꼴 쓰는 이런 내용들이죠. 친윤 뭐 핵심 친윤 핵심에 대해서 총선 불출마하라 선언하거나 험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라 하면 전부 그 친명들이 대부분이고 이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있어서도 불출마하는 이런 그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역시 서울 수도권을 가라 중진도 그런 것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초에 뭐 영남, 낙동강, 이남 지역 여기서 더 확대됐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이 김은경 혁신이랑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확연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 모습 범죄 혐의자 다중 범죄자. 가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요리조리 피하고 가짜 단식을 통해서 피하고 이제 재판도 보면은 완전히 불성실하게 받고 있고 아주 안 좋은 이런 그 재판 받는 태도 미꾸라지 같은 태도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동원해가지고 재판을 질질 끌게 하는 이런 그 태도들 일반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국민들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는 이런 그 온갖 기기묘묘한 아주 좋지 않은 이런 그 행태로 해서 재판을 불성실하게 받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뒤에 숨어있는 이런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여온 모습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모습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요한 혁신이가 지금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이런 그 안들, 혁신안에 대해서 이걸 뭐 100% 다 이렇게 그대로 다 실천한다는 건 무슨 어렵죠. 어렵지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액션을 좀 앞으로 취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을 가진 그런 유권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민주당과는 완전히 그 차별화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국민들은 다시 마음을 녹일 수 있고 돌아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민주당이 아주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게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온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게 무슨 저 김의겸도 그렇고 뭐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장경태니 뭐 이런 자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에 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다 내려놓겠다. 불체포특권 이런 거 전면 포기하겠다. 우리가 국민 앞에서 약속하겠다. 이런 것들 이제 서약서를 받아서 이번에 총선 전에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완전히 그 민주당과는 다른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상당 부분이 실천적으로 옮겨진다고 하면은 가증스러운 위선자들 부패 세력들 또 그 부패한 자를 감싸고 있는 이런 그 세력들 민주당이 바로 그런 세력들인데 여기와 상당히 대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수 정당에 걸맞는 이런 그 혁신이의 모습을 혁신이가 내놓은 안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대비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툴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